제2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가 강원도 영월에서 개최됐습니다. 백석대가 주최하고 영월군 체육회와 영월군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천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수직축 회전격파, 수평축 회전격파, 채공도약격파, 종합격파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송기신 총괄 부총장은 자신을 보호하고 약자를 돕는 태권도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자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오는 27일 제2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온라인 국제 태권도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